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달 동안 미션 잘 실천하셨나요? 잘 안 돼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현장을 못 뛰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치지 않았다. 그렇죠? 좀 늦더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 지금 몇 개월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으니까 자꾸 힘이 빠져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사모님과 사모님 교회에 이미 벌써 큰 응답 받았습니다. 사모님 자체가 지금 현장 나간다는 자체가 지금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목사님까지 합류해서 같이 현장을 나간다? 이게 기적입니다. 더 이상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지 않았더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전도하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거 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이거 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하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17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17절부터 쭉 보니까 교회 외부입니다. 현장. 교회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 교회 외부에 현장에서 문제 터질 수 있어요. 하던 다락방이 문이 닫히기도 하고 뭔가 열매는 없고 핍박도 오고 17절부터 41절이 그 내용입니다.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팀들을 지금 막 깨워가지고요. 감옥에서 끄집어내면 또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또 집어넣고 하나님은 또 끄집어내고 또 유대인은 또 집어넣고 막 채찍질하고 매로 막 때리고 근데 하나님은 또 끄집어내시고 또 전도운동하고 계속 현장에서는 핍박이 오고 지금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데 오늘 그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6장 1절부터 보세요. 이건 교회 내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생전 안 하던 구원의 길을 여러분 한 겁니다. 이거 하니까 지금 교회 외부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내부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가요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교회 내부적으로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치지 않았더라. 여러분이 하다 보면 교회 내부 교회 외부에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초대교회 멤버들이 여기에 속았다. 아, 현장에 나가도 별 수 없네. 왜 내가 우리 전도운동 하는데 왜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기지? 여기에 속아버리면 그 전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이거든요. 내일 마귀. 내일부터 해. 현장도 내일부터 가. 시간 되면 가. 나중에 해. 너 지금 바쁘잖아. 너 지금 사업해야지 사업. 너 너무 바쁘잖아. 나중에. 나중 마귀. 내일 마귀입니다. 미루게 하는 전략. 두 번째 마귀, 낙심 마귀. 지치게 만들어요.
저도 지금 딱 6년 됐습니다. 해보니까요, 마귀가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낙심마귀. 뭔가 큰 응답이 없어요.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뭔가 사람이 변화가 안 되어져요. 다락방을 뛰어도 이 사람 변화가 없어요. 어떤 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내일마귀, 낙심마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껄 인생 되면 껄 인생, 껄. 껄이 뭡니까? 그때 잘할 껄. 그때 도전할 껄. 현장 나갈 껄. 껄껄껄. 내일마귀. 여러분 껄마귀. 그 껄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내부와 외부에 지금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근데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지역에 이 목사님이 저희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포럼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영상이 들어가 보면 한 목사님이 포럼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우리 전도운동하는 여기에 합류한 겁니다. 합류해서 이분이 이제 현장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 최영호 목사 하는 말이 맞는가 보자 해가지고 새벽마다 한 장소를 타깃을 정해놓고 그것도 가장 지역에서 용하다고 하는 점집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네 거기는요. 그 집을 딱 두고 전 교인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여기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한 장소를 두고 같이 붙은 거예요. 며칠 안 가더래요. 이게 이사를 간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또 한 동네, 한 지역은 또 보니까 이 무속인이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귀신이 역사를 못 해주니까 직장에 나간 겁니다. 무당이.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 좀 점을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본인의 이유를 모르죠.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계속 구원의 길을 긁는다는 거. 또 한 분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칼을 들고 설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다 죽인다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감옥 가겠대요.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얘가 그 아이를 두고 엄마가요 저를 통해 훈련받는 분이시거든요. 엄마가 계속 그 아들 이름을 넣어놓고요 싸워준 겁니다. 구원의 길 몇 판 그랬는데 희한하죠. 현장에서 우리 다락방 멤버 목사님 만나갖고 지금 다락방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그 아들놈이 구원의 길 그려주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어느 정도냐, 이제 어떤 분들은 체질이 돼가지고요 상가집에 갔더니 상가집에 보면 앞에 이거 하얀 종이 깔아놓잖아요. 전 교인이도 달라붙어가지고 뭐하냐, 그 하얀 종이에다 구원일 다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식당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지겠죠. 캠프가 되겠죠. 어떤 분은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줬어요. 종이컵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종이컵에다 구원일 그렸어요. 어떤 분은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어요. 햄버거를 기다리면서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뒷면에다가 구원일 그린 거예요. 어떤 분은 은행에 갔는데 대기표 있잖아요. 대기표에다 구원일 그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은행 직원한테 딱 주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게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대상자 집 앞에 가가지고요 그 마당 이 땅에다가 구원일 그려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매일 영접 운동. 여기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마귀,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시간 되면 하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내일마귀에 속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아, 그때 할 걸. 도전할 걸. 이런 자꾸 저 걸, 걸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영접 운동 도전. 여러분 하다가 조금 뭔가 좀 안 되어지고 바쁘고 느슨해지고 괜찮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치지 않았더라.
여러분의 늘 생각은요, 전도운동, 영접운동,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장을 못 뛰어도, 구원의 길 그것을 못 하더라도 내 생각은 늘 이거 있어야 돼. 그래서 살리자, 현장, 매일 영접운동. 제가 지금 조금 중요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서론적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에게 한번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도의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되고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를 또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고,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디지?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인가? 2장인가? 아니면 11장일까? 여러분 찾아내 보세요. 우리 교회 시간표를 지금.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열두 사도가 나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 중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5절부터 26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대요. 근데 그 120명이 모였을 때에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 한 사람을 더 세우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기도하다가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메시지가 있는 그 중요한 장에서 왜 사도라는 그 내용이 나왔을까? 이 마띠아를 왜 뽑았을까? 사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천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가 또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이 사역자들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 제자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뭔가 잡을 수 있는 뭔가 교회 안에 시스템, 뭔가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3천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때는 5천명이 왔어요. 남자만 5천명. 사도행전 4장 4절. 이 정도가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들, 허다한 무리, 이런 제사장들, 목회자들이요, 몰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중요한 사모님이 지금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3천명이 세워지고 5천명이 막 남자만 5천명이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 수많은 막 제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걸 하는데 뭘 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15 나라가 나옵니다. 15 나라에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15 나라 여기서 뭐 하느냐, 열두 사도 중심으로 120명이 뭐 했냐면 무차별 전도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거 무차별 전도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친인척들이 있어요. 멀리 타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 고향에 와서 지금 예비드리러 왔던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정해놓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서른 군데 현장, 초대교회도 지금 15개 나라에 지금 이렇게 현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차별 전도, 관계 전도로 파고들어갔죠. 이때 뭐 했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 중심으로 뭐 했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면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게 하면 될까요? 그때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복음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영접이겠죠. 그러면 영접합시다. 복음을 제시해요. 그렇게 했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더니 5천 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더니 허다한 이런 제사장들 무리들이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두 사도, 마띠아까지 포함시켜서 열두 사도를 뽑은 그 이유, 왜 그렇게 중요한 사도행전 1장에 왜 마띠아가 나왔을까? 왜 열두 사도가 나올까? 열두 사도가 하는 역할이 뭘까?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왔잖아요.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은 겁니다. 이걸 통해 뭐냐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때로는 이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 팀 사역도 하고, 우리 초창기 때는 해외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요 목회자 팀 사역도 많이 했거든요. 현장 속에 우리 그 전도협회가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 연결돼 가지고요 선교사님들 만나서 그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앉혀놓고 우리가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길도 선명해주고 전도운동 해야 될 방향도 잡아주고 이런 팀 사역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왔거든요. 팀 사역을 해준 겁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내용들 여러분 참 보세요. 무차별 전도, 관계 전도, 다시 말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영접운동 계속 복음 제시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 운동하고, 우리 초창기 때 다 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복음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영접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들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이걸 우리가 다 초창기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성경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지금은 29장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목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는 초창기 때 이렇게 훈련 받았고 우리는 거기에 제자고 우리는 또 증인입니다. 이 3천 성도와 5천 성도가 허다한 제사장들이 몰려왔을 때 뭘 했느냐, 이때 중요한 걸 했어요.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팀 사역해서 세 가지입니다. 양육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팀 사역을 해보니까 갈충사 이렇게 나눠지더래요. 갈충사.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는 유목사님이 하셨던 다락방 파급 단계 영상에 나옵니다. 유목사님이 전체 파급 단계는 뭐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유목사님이 정리했어요. 저는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양육을 해보니까 갈충사가 나오더래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딱 세 부류의 사람이. 갈급한 사람은 그냥 영접만 할 사람. 충성된 사람은 뭐냐, 영접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크니까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자꾸 봉사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주 소수겠지만 소수라도 전도에 관심 있는 제자가 있을 거고, 사명자. 그렇다면 우리는 갈충,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사람 놓치면 안 됩니다. 지속으로 양육해주고 관리해주고 팀 사역도 해주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처음부터 사명자가 있지만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도, 이 사명자, 이 사명자가 소수입니다. 아주 그 소수의 사람. 여러분들 영접운동 뛰어보고 양육도 해보면 알겠지만 사명자는 아주 소수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때 유목사님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오더래요. 두 부류.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이 전도에 관심 있는 이 사람들을 유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대요. 보내든지 심든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보내든지 심든지.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영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 복음운동, 영접운동 쭉 하는 중에 영접이 된 사람 중심으로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고 목회자나 중요한 분들을 만나면 팀생활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전도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이렇게 방향 잡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갈충사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가운데 전도에 관심 있는 사명자 중심으로 중요한 현장에 보내든지 심든지.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하면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죄송합니다. 8장까지입니다. 8장까지 하고요. 보내든지 8장까지. 4장부터 8장까지가 보내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심든지. 이게 초대교회는 보니까 이걸 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사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걸 한 겁니다. 이걸 지도한 겁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보내든지 심든지 이런 사명자들을. 보낸 사람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바나바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앞쪽에도 나오고요. 스데반 나오고 빌립 나오고. 이거 보내는. 또 심은 사람 다메섹의 아나니아, 요파의 다비다, 또 요파라는 그 지역의 피장 시몬 같은 사람들. 성도가 있는 그 직장과 지역과 그 현장, 이미 성도가 다니는 현장, 그 가정,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전 성도를 갖다가요, 전 성도를 보내든지 심든지 해야 돼요. 당신 살고 있는 그 집 중심을 해라. 아니면 중요한 현장에 보내든지. 이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전략이에요. 이게 보내서 순회 전도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든지 해서 당신 그 직장에서 전도운동 해라. 당신 학교에서 이걸 해라. 그래서 보낸 사람들은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리고 무너진 현장들, 다락방 하다가 말씀운동 하다가 무너진 현장 속에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심었느냐?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 내 가정, 내 직장, 직장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못하잖아요.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저희 교회는 이걸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내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저희 교회는 대학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해줍니다. 너는 대학 선교사야. 군대 가는 친구들은 너는 군 선교사야. 아예 임명을 해요, 제가요. 그 임명까지 다 해줍니다.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임명을 해요. 유학 가는 친구들은 유학. 어디 출장 가는 사람은 출장 선교사, 당신은. 그래서 이런 직장에 취직이 됐다 그러면 직장 선교사로 너는 보내든지 심든지.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행전 어쩌면 이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건지. 지금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 소수의 이 사명자, 그러면서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명자도 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이 사람들 뭐냐, 보내든지 심든지. 이 사람에게 미션을 줘야 됩니다. 당신 직장에서 전도운동 해라.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의 그 후반기, 그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그 전남에 있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라도 이 부분을 좀 도전하면 좋겠다는 싶거든요. 뭐냐? 순회전도팀.
여러분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돕는 그 현장도 같이 살아요. 윈윈.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하이라이트가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앞에 거는 그냥 훈련이고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최소한 10명 이상 모인다. 그러면 그 중에 현장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한두 명 되겠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뭐하냐?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전남로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들은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도와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양희 목사님 교회가요, 이걸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도 살겠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가 살겠죠. 진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RTS 우리 동문들은 어찌 보면 정말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같이 살려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어떠한 도움도 못 받고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개척을 하자마자 지역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그 미자리교회도 저보다 빨리 개척하신 분들 그 교회를 돌았어요.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자 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개척하자마자 이 방향 잡았어요. 왜 저에게는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꿉놀이 하듯이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자꾸 보여주라니까요. 그 소수의 사람이 눈이 열린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그 사람이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확 떠들기 시작해요. 와, 내가 순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팀돼가지고 미자리 교회를 도왔는데 와, 자부심, 그 자긍심,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전도자야 하면서 그분이요 자꾸 떠들어요. 밥 먹으면 떠들고요. 자꾸 떠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이번에 휴가 기간인데 한번 나도 휴가 내고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하면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전도 방향으로 가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이고 미자리교회이고 성도가 없는 형편인데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성도들 데리고 저는 미자리교회를 돌았어요. 어떤 분이 개척을 하겠대요. 그럼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그림 갖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살고 제가 좀 설명합니다. 서로 윈윈. 같이 살아요. 우리 전남로에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살아야 돼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다.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도와주세요. 여러분 좀 힘을 좀 실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 모교회에서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그 목사님이, 그분은 다락방도 아닌데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그 CCC 또 예수전도단 여기서 훈련 받으신 분인데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교회에 대학생들은 방학만 하면 7월 첫 주만 되면 뭐 했느냐,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일일 찻집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기 진도 같은데, 제가 여기도 목포도 왔었거든요. 진도, 목포부터 시작해서 저 신안, 즉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선유도까지, 군산까지, 지리산까지 다 들어가서 그 어려운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여름 성경학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이 찻집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방향이 뭐냐면 미자리 교회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 자비량으로 그 교회에서는 쌀 한 톨 우리가 사용 안 했어요. 우리가 다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서 뭐냐,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교회도 살았지만 우리 교회 대학부가 다 일어났어요. 서로 윈윈. 가가지고 뭐냐, 대학생들은 다 자기만의 그 특기가 다 있잖아요. 그걸 그 동네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어떤 친구는 이발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줘요. 영정사진. 그러면서 농사도 지어줘요. 꽃 따주고 집도 고쳐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전도해서 그 우리 섬기고 있는 그 여름성리학교라는 그 교회로 붙이는 겁니다. 이걸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대학부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시골교회였는데도 대학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순회 전도팀 이건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무차별 전도 현장에 지금 영접운동 하고 있고 지금 양육도 하고 있고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조금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일 할지라도 평신도가 못 오더라도 여러분 지역교회 미자리교회 도와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서로 눈이 열려요. 서로가 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바울팀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순회를 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차 때에 1차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 팀을 보내는 거 나오죠. 그러면서 14장 21절을 보세요. 21절 보니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이게 1차 전도노 마무리였죠. 그 다음에 2차에 또 보냅니다. 2차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6절 보니까 다시 가서 돼 있어요. 다시 떠나는 겁니다. 2차는. 그러면서 18장 18절 여기 보니까 수리아로 다시 돌아갔대요. 떠났대요. 수리아는 어디냐? 안디옥의 수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안디옥을 얘기하냐? 본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본 교회 중심으로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안디옥으로.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차를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 있다가 또 떠났대요. 3차 여행을. 그러면서 21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 전도운동을 그쳤노라 돼 있어요. 마무리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보세요. 안디옥으로 출발해가지고 순회를 쭉 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순회 전도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미자리 교회나 개척 교회나 아니면 저 해외 현장에 그리고 제가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 책을 딱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강단은 늘 율법적이었대요. 그래서 강단은 늘 성도를 치는 미술만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입니다. 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엿가락이죠. 엿가락. 중직자와 목사님이 늘 그 엿가락 서로 막 잡아당기고 하다 보니까 줄 달리기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엿가락이 부러지고 이게 늘 싸우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다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방향을 전도 방향으로 맞췄대요. 그 감자탕 교회 얘기 쭉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해외 나가서 전도운동을 해요. 이 순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거였어요. 순회 전도. 여러분 교회가 지역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대학부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힌트로 아시고 지역교회를 돕는 대학생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제자가 돼요. 이게 서로 윈윈 되는 전략.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 전남도에는 그래서 미자리 교회가 없는 겁니다. 다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얼마 전에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우리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좀 계속 받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하지 말고 개척 지교를 하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와서 훈련 받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날은 당신 마음껏 현장에서 당신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라. 단 우리 교회가 마음껏 도와줄 것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캠프할 것이다. 우리 교회 팀들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 개척하는 그 현장 속에 일단 가장 먼저 거점을 찾는 교회당을 찾는 그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타킷 전도. 학교면 학교, 아니면 공단이면 공단, 병원이면 병원, 한번 중심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제자를 찾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개척 직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 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도 그분은 배경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음 담아줘야 돼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구노에 지금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는 그 교회 중에 제가 맡은 교회가 이번에 있어요. 그 교회를 이번에 내일까지 캠프가 마치면 저희가 10주 이상 그 교회,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캠프해 주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 교회 팀들도 데리고 들어가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역 도는 것도 힘든데 남의 길을 도와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부터 시작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이 달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하라는 겁니다. 내 교회에 내 교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순회전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역교회를 규모가 좀 되는 교회들은 여러 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대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기간마다 구역마다 미자교회를 다 맡겼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미자리교회를 헌금으로 도와줘요. 1년에 몇 번씩 캠프도 해줘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바울이 했던 순회전도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도전하시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사역자가 없는데요. 없어도 목사님 사모님 정할 사람 없으면 목사님 혼자라도 지역에 있는 미자리교회를 도와보라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는 돼.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전남는 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자꾸 해서 우리 전남도에는 서로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저 목사님은 저렇다, 저 교회는 이렇다 평가하지 마시고 그거 다 무너뜨리고 다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여러분 이게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어딘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제가 지금 이 서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순회전도팀 여러분 교회 안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론으로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때문에 제가 많은 걸 생각이 됐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그 임창정 나오는 영화인데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입니다. 거기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 강원도 근데 그때 막 그 6.25 막 이럴 때입니다. 한 선생님이 그 강원도라는 그 산지에 거기에 발령을 받은 겁니다. 발령을 받다가 차에서 졸다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그 길을 헤맨 겁니다. 헤매다가 이제 막 갑자기 그 이 대변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변을 쭉 보는데 자기가 보니까 지뢰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가 봐요. 가방에 성경책을 꺼내요. 막 찬송가를 막 불러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 외우고요. 막 해요. 하나님 이 지뢰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막 하는 겁니다. 그게 며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환청이 들리는 겁니다. 귀신이 보이고 이제 발만 뛰면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마귀.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뭐가 닭인가요? 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발을 띈 겁니다. 이게 안 터지네요. 이게 알고 봤더니 냄비뚜껑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을 안 뛴다니까요. 서론적인 것에 뭘 딱 밟고 있어 지금.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돈 그걸 발 안 뛰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너무 그 서론적인 부분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만남의 광장에 갖고 하이라이트 딱 보면 거기에 딱 그 내용만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 하나 뭐 딱 뭐 직장생활이나 어떤 사업을 한다 그 밟아놓고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만 그 여러분도 그 냄비뚜껑 밟지 마시고 발 뛰시고 현장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1번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잘 알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교회의 성전 건축도 아니고 영접이 몇 명 됐느냐, 영접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다 듣도록.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교회 성장도 아닙니다. 다 듣도록 하는 거.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목포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복음 들어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영접이 됐다 안 됐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저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려고 내게 힘을 주신대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도록 여기 보니까 맞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애굽에 보냈지? 내가 왜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 했지? 내가 왜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지?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 나를 보냈구나.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포럼을 해요. 알겠습니까? 21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형들이여 쫄지 마세요. 왜냐, 자기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쫄은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 조카들 우리 조카들 당신들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키우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렘넌트까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죠? 내가 왜 이 김씨 가문에 시집을 왔죠? 내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죠?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죠? 여러분 왜 그 직장을 다니고 있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직장의 모든 영혼들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낼까? 그 직장 복음화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면접을 본 겁니다. 아이, 넌 안 돼. 아, 너. 그래서 뽑힌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도 고민하신 겁니다. 그 면접에서 통과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직장과 그 지역과 여러분 그 시댁에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댁 가문 살릴 선교사예요. 그 유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고요. 결혼은 선교다. 여러분 선교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세요.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이런 성벽 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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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저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됐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저렇게 무너졌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저기 막 화재가 나고 왜 이렇게 좀 비참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왜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저 창고에 갇혀가 비참해 죽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때 하나님께 답을 주신 겁니다. 14절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 가득 채워질 것이다. 니들이 정말 포로로 끌려도 괜찮다. 세상에 가득 가득 제자가 채워질 것이다. 이 목포 지역에 모든 관공서, 학교, 병원, 모든 상가의 곳곳마다 우리 목포 제자교회 사명자들 제자가 막 곳곳에 심어질 거예요. 가득 가득 식당만 가도 우리 성도가 있어요. 병원만 가도 우리 성도가 있어요. 어디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니까 아멘. 하박국이 아멘.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시옵소. 믿습니다. 하박국 살아났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다가요 살아났어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듣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것도 멀리 잡지 마시고 이왕이면 가까이에 현장을 잡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30 현장을 정했잖아요. 30 현장이 안 되면 여러분 30명의 대상자 이걸 여러분들이 주간 전도 스케줄로 짜야 돼요. 월요일날 오전에는 어디 들어가고 오후에는 어디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다 그러면 하루에요 다섯 군데만 뛰어도 6일만 뛰어도 30군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가면 10분 길게 하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어느 정도 딱 돌아보니까 하루에 한 시간만 돌아도요 내가 다 돌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럼 일주일에 30군데 뛸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 개인 전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팀으로 들어갈 것인가 팀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미션까지 이거였습니다. 그 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했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핑계가 그렇게도 많아요. 뭔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뭔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여러분 딱 얼굴을 보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얼굴이 너무 하얘요. 그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크림이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현장 안 나간 겁니다. 그럼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 다시 하면 돼요. 또 한 달 동안 못했다.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 빠지지 마세요. 낙심하기 속지 마세요. 절대 지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 핑계 다 버리시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 핑계. 사도행전 디모데 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래요. 정말 때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여러분 자꾸 시간에 걸리면 안 돼요. 지금이 최고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이 정말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전도 계절이다. 지금이 많은 영혼을 추수하기에 좋은 농번기다. 지금이 여러분 지금 농번기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농번기. 농번기가 뭐지? 지금 여러분 딱 추수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이 여러분 전도하기에 딱 좋은 성수기예요. 성수기 지금 딱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 멀리 안 가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불신자 부모님들 그 부모님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을 평생 기다려주질 않아요. 멀쩡히 된 사람이
오늘 밤이라도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후회를 너무 많이 해요. 아까 제가 했던 껄 인생,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할 걸, 그것을 딱 놓치니까요 후회라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목사님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전파해야 돼요. 목사님 이 장소 여기는요 전도할 곳이 아니에요. 전도 안 돼요. 자꾸 이러면 장소 핑계 돼요. 여기는 전도 안 돼요. 여기는 목사님 흑암이 엄청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목욕탕 가도요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있어도 예배하신 영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장소 핑계대지 마세요. 아이고 난 장소가,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해서 나는요 말도 못해요. 말도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 보세요. 나는 말주변이었고요 난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주변 갖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주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딱 벌리세요. 더듬어도 괜찮아요. 그 증거 대볼게 내가요. 그 증거요. 예레미야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 난 아직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 이거 안 되는데요. 입이 잘 안 벌려지는데요. 야 이놈아 괜찮아. 내가 네 입에다가 내 입을 붙일 거야. 너는 입만 빌려줘. 제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래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 내 입술을 사용해가지고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요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나?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막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이게 보는 것처럼 보지만 지금 제 원고가 없어요. 오늘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시라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 주시옵소. 내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 뭐냐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대요. 이 사람을 잘 꼬셔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만 빌려주시면 돼요. 현장이나 입만 딱 벌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대학생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쫄지 마세요. 목사님 말도 많이 해서 지금 상황이 말도 아니에요. 자꾸 핑계 많아요. 상황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감옥 들어갔어요.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찬스예요. 감옥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 캠프 한 겁니다. 사건 캠프를 한 겁니다. 우린 자꾸 상황 탓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안 돼. 지금 상황이 아니야. 지금 조건이 안 돼. 지금 현실이 그게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찬스예요. 여러분 서른 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뭐 개인 전도 팀 전도를 여러분 주간 스케줄 가지고 딱 뛰는데 핑계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가서 구원을 못하더라도 현장은 노시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중환자예요. 중환자. 그래서 밖에 못 나오는 분이에요. 제대로 여러분 지금 멀쩡하시잖아요. 이분은 완전 중환자. 지금 이분이 제 메시지를 듣고 이분은 저를 따라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상만 보고 하는데도 이분이 현장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몸이 아프면 현장으로 나가라.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아픈 몸을 가지고 현장 나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속집 두 군데, 교회 앞에 있는 무속집 두 군데가 지금 문을 다 닫았다네요. 그 증거를 본 겁니다. 그래 맞구나. 내가 현장에서 죽고 현장에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핑계 다 버리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이고 내가 요즘 손자 본다고 손녀 본다고 너무 바빠서 내가 정신이 없어. 묶이지 마세요. 내가 직장 다니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에서 하면 돼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 한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3개월 동안 헤매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똥을 퍼냈어요. 매일같이 할아버지가 힘을 못 주시니까 비닐장갑 끼고 내일 제가 매일같이 똥을 펐어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제가 보니까 그 똥 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실 병동 전체, 병실이 아닙니다. 병동 전체 제가 캠프했어요. 3개월 동안 얼마 좋습니까? 귀잖아요. 놓칠 수 없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병동 전체 제가 복음 다 전했어요. 뭐 영접이야 엄청 냈고요. 그중에 의사는 전도가 안 됐고 간호사까지 영접되졌어요. 병동 전체 여러분. 이 층수 전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3개월 뛰어보니까 병원이 병동 전체 복음화시켰어요.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누워있는 그 병실에 모여 같이 예배드렸어요. 병원에서 딱 좋아요 하기에. 여러분 자꾸 이런 핑계 대시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렇죠.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성수기입니다. 지금이 농번기입니다. 이 장마기간에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전도 계절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시고 올바른 이 목표를 딱 잡고요. 여러분 목표를 오늘 딱 바꾸세요. 자꾸 열매 중심으로 가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영접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교회와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니까 자꾸 힘 빠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목표 잡으면 안 돼요.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목표예요.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내 교회 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은 지역교회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뭐냐? 매일 영접 운동 도전해 보세요. 매일 영접 운동.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일주일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인생이요 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영적 존재입니까? 돼지, 개, 그건 영적 존재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늘 함께 해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예전의 성경은 육체가 됨이라 그랬고요. 바뀐 성경은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영적인 건 다 죽어버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인 건 다 죽어버리고 뭐만 살았느냐? 육신만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할 때 행복해요.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1절 28절 복을 주신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짐승들에게도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랬어요. 단 인간에게만 주던 거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인간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영적인 존재에게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선악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시간 행복해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뱀이 나와요. 그 뱀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왔습니다.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누구냐?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수하던 자. 여러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그 존재, 이 마귀. 이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이요 그 선악과 열매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이 죄를 졌던 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뭐라 했습니까? 갈라지게 됐대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인간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죄를 지은 그 인간이 보세요.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렀더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원래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부르면 사모님 부르면 아 목사님이잖아요. 에이씨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랑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눈을 피합니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야 이놈아 지가 왜 나를 두려워해? 지가 왜 나를 좀 무서워해? 너와 내 사이가 그런 사이냐? 너는 늘 나랑 영적으로 소통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행복했잖아. 왜 네가 나를 두려워해? 저는요 그걸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기존교회에 있을 때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배웠어요. 제가 주일 학생 때에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화내시는구나. 그걸 인용해서 목사님도 전사님도 우리한테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오락실 가면 지옥 간다, 만화방에 가면 지옥 간다, 자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오락실 만화방 안 가봤어요. 지옥 가는 줄 알고요.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볼링 치고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갑작스럽게 어제 볼링 치고 온 놈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나갔잖아요. 교회 부목사님이랑 같이 고개 탁 숙이고요. 다음부터 볼링장 안 갈 놈들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줄기차게 또 갔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두렵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버릴 때잖아요. 속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났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됐어요.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가 나를 잡아요.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영적 존재인 이 마귀가 여러분 딱 잡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4절 영적 문제.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한대요.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운명, 다시 말하면 마귀가 걸어놓은 법이 있어요. 마법.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요 마귀가 걸어놓은 그 법,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운명, 그 운명에 묶여요. 그래서 묶인 상태.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자기 어떤 그 운명에 묶여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라 다 내기로라. 다시 말하면 정신문제인데요. 이 정신이 완전히 눌린 상태가 됐어요. 무거운 그 짐을 짊어져서 눌려있어요. 지금요 눌린 상태 정신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완전히 육신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육신이 망가진 상태, 온몸이 다 골병 들어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또 경제로 자꾸 어려움이 와요. 육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우리 내세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성경에 표현됐어요. 너무 괴롭대요.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하냐, 지옥에 가서 포럼을 했는데 뭐라고 포럼했느냐, 뭐라고 간증했느냐, 너무 심히 괴롭대요. 괴로운 상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내세입니다. 우리 후손이죠. 우리의 후대, 우리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망하는 상태. 그냥 상태가 아닙니다. 대대로 망하는 상태.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집안의 우환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 근본 문제의 결과가 이겁니다. 잡힌 상태요, 묶인 상태요, 눌린 상태요, 망가진 상태요, 괴로운 상태요, 망하는 상태예요. 그것도 우리 자손 후대까지 계속 망하는 상태. 여기서 인간들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몸부림이 뭐냐, 종교예요. 이 종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종교도 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요 원 플러스 세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더 심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동안 무당 전도만 했어요. 그 무당 중에 제가 영접을 시킨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그 분이 심장마비 와서 영접까지 했는데 심장마비 와서 죽었거든요. 이 무당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시달리니까 계속 가서 구슬 또 해요. 계속 구슬해요. 그 무당이 누구냐, 지역에 정치인들이 막 몰려와요. 거기 가면 정치인들 명함들이 다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다 와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명함이 다 있어. 이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다 붙여놨어. 이렇게 그 무당이 이번에 죽었거든요. 영접을 하고 죽었어요. 감사하게도 원 플러스 세븐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예요. 목사님 나는 종교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종교생활이에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귀신 역사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교회 집사까지 하다가 귀신 받았어요. 내림꾼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처럼 정말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만났다?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땡 잡았다. 원 플러스 세븐. 종교 그 다음이 뭐냐, 선행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헤어진 옷과 같아요. 이미 우리는 버린 몸이에요. 이미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 도둑질하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착하면 더 나쁜 놈이야.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아무리 착해도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 지식, 과학, 이런 철학. 영적 문제는 병원에 가도요, 병명 안 나와요. 많은 사람이 철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좋은 병원 가보고 치료 안 될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골로새서 2장 8절.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8, 9절에 보니까 그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거기에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연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과학. 갈라디아서 4장 9절,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아무리 몸을 쳐봐도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과 회의를 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잡힌 상태, 묶인 상태, 눌린 상태, 망가진 상태, 괴로운 상태, 망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잡혀있는 그 인간, 영적 존재 그 인간, 그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처럼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영광의 그 보좌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 인간이 스스로 못 만나니까,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게 은혜예요. 성육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8절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는데,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졌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 성육신 십자가 부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부활신앙 가지세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미쳐 죽겠다. 우리는 죽는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죽이는 신앙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신앙, 사는 신앙, 나도 살아야 되고 살리는 신앙 다 살려야 돼요. 왼수 같은 여러분 남편도 살려줘야 돼요. 왼수. 그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성육신 부활신앙,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라.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라. 바로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하시는 직분입니다. 1.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누구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마귀 문제, 이 문제 해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그분,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분, 근본 문제 두 번째 문제 죄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근본 문제 세 번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은
잡힌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묶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 눌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렇죠? 망가진 상태, 괴로운 상태, 망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받는 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 내가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란 말은 그 예수를 반가이 맞아들이다. 영접만 하면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방법이 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당신이 이 시간 시인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영접기도라고 한다. 영접도 따라해라. 내가 먼저 고백할 테니까 따라해라 해서 시인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시인만 하면, 당신이 이 시간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언제 하느냐? 잠언서 27장 1절이다. 지금이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다. 이 시간 당신이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친구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걸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이 저주의 상태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현장에서요 구원의 길 때에 영접기도를 크게 해버립니다. 저는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 이거 아닙니다. 고백, 고백. 이거 아닙니다. 이거 어디 계십니까? 폐 옆에 계십니까? 간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해라. 내 마음속에 이제는 가리키지 말고 고백해. 여러분 영접하신 분이 고백을 시켜줘야 됩니다. 고백해.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영접한 사람이 변화가 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참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얘는요, 영접한 사람에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신다. 성령 내주죠. 내주 함께 하신다. 이 부분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부터 당신은 시편 119편 105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죠.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을 인도하신다.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냐? 꿈 따라갔다. 사람 말 듣고 따라갔다. 점괘를 따라갔다. 운세를 보고 따라갔다.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제는 인도를 잘 받아라. 하나님 자녀는 말씀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다. 그래서 당신과 나랑 같이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성경 공부하자. 저는 구원의 길 속에서 이미 성경 공부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지어요. 당신이 이제 말씀 인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요 얘기하는 거면 요일, 시간, 장소. 당신이 시간만 대주면 저는 매일도 올 수 있다. 당신 시간만 정해줘라.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당신 진리는 젊게 따라가지 말아라. 절대 꿈 따라가지 말아라. 꿈 따라가면 안 돼. 당신 이제는 인도를 잘 받아야 돼. 말씀 따라가자.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말씀 따라가세요. 꿈 따라가지 마세요. 아, 뭐 꿈이 너무 확실하고. 꿈 따라가지 마세요. 꿈이 확실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성령의 역사, 뭐 성령 충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당신 이제부터 기도해라. 아이고 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준비해왔다. 기도문.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늘 기도문을 준비하세요. 어떤 기도문이냐? 영접 기도문. 당신이 늘 내가 다음번에 올 때까지 그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아니면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있죠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여러분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딱 등록을 하니까 전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A4 용지에다가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는 밑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재문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옛날에 그 있었거든요. 요즘 그걸 사용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 예전에는 영접하신 분들 다 그걸 줬어요. 그거 붙여놓고 계속 해라. 읽어라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기도문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늘 갖고 다니세요. 이분이 기도를 안 돼요. 말은 편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실은 그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문을 주는 게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글씨를 모르는데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줘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주님만 찾아라. 주여 주여 이것만 해라 그냥. 조금 당신 좀 유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 할 수 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찾으라고 써요. 당신 조금 더 유식하면 예수 그리스도 찾아라. 이게 기도다.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여 주여만 찾아도 구원 받아요. 이게 그분에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도 항복하더이다. 마귀 결박. 여기에 필요한 혹시 기도문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문도 여러분 딱 정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이제 계속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좀 추가됐어요. 저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합숙을 했어요. 또 저희 집에서 합숙을 했어요. 제가 뭐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중요한 복음 성구를 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줬어요. 이 친구가 계속 그 하루 종일 그것만 읽고 있어요. 읽고만 있는데도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랬던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제 영접하신 분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한다는 게 결박하는 기도문을 또 준 겁니다. 이분은요 떠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신 분은 자꾸 떠먹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주는 존재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지금 당장 줘도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 확신 가져라 천국. 저는 확신을 또 심어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당신 확신 가져라. 당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 심어줍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확신 심어줘요. 그러면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번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입니다. 당신 주위에 이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래,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이제는 증인 돼야 된다. 제가 살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지가 있다. 나랑 같이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라. 초청.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EBS 개인 양육 책자에 보면 제 일과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늘 결론 부분에서 데리고 와라. 이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결. 방문이죠. 방문. 방문. 우리가 찾아 들어가자. 그 집에. 약속만 잡아라. 그 다음에 연결. 당신이 들어갈 수 없으면 나한테 연결만 해주라.
만약에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당신 들어오지 말고 연결만 해줘라. 내가 찾아드릴게 병원에. 기도, 초청, 방문, 연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길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양육 다락방 문도 열리고요. 또 그 사람에게 기도문까지 다 전달해주고 그 가운데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전도가 되어져요. 그럼 이 사람 중심으로 팀을 딱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제가요, 양육을 하는데, 이런 사람 양육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걸 안 해요. 항상 제가 서론에는 구원의 길 그려주고, 양육을 하면서 구원의 길 그려주고,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양육 메시지가 성구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가면 제가 창세기 2장 7절 가지고 설명해줘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성구를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제가 1년을 딱 떼어보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더라니까요. 구원의 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양육할 수 있어요, 제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매일 영접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 제가.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좀 길게 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길게는 30분짜리 저처럼 길게도 한번 해보시고 길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점집, 우상 숭배하는데 거의 들어가서 여러분 구원을 그렸잖아요. 이번 달부터는 여러분 이왕이면 좀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지금 미션을 가지고 우상 현장에 들어가서 구원을 그렸다. 그 무당도 한번 만나보세요. 요즘 저한테 카톡들이 많이 올라와요. 무당들이 영접돼가지고요.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지금 돌아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니까 좀 어떤 막 또 조사가 와요. 지금 이 무당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람을 좀 만나는 영접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요. 구원의 길도 이제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무당집 집중으로 안 해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벤치에 앉아서 구원을 그리니까 당연히 지역에 우상종이는 무너지더라니까요. 저는 뭐 거기 개인적으로 막 거기 들어가서 막 거기 시간 많이 뺏기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그리는데도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이제는 여러분 되어지면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사람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길. 매일 영접 운동.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여름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기 또 힘들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세요. 띄엄띄엄 하더라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결과물이 없어도 오시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낯짝도 낯짝이 내가 좀 부끄러워서 내가 숙제를 못했다. 그래도 오세요. 우리 다락방 멤버는요 낯짝 두고 와야 돼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나 숙제 못했는데 와야 돼요. 뻔뻔하게 와야 돼요.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구원의 길그리 파도타기 지금 여러분 계속 다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좀 시작하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하는 이 구원의 길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그 김별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한 군데 무속집 타켓을 딱 두고 여러분 교회 전송도 한번 붙어 보세요. 이제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제가 뭐 따로 결론이라 이제는 미션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미션이고요. 제가 결론이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뭐 30장 구원의 길 그려라 이제는 그런 시험성 아닙니다. 이제 30장 정도가 아니에요. 전 해보니까 제대로만 하면 하루에도 30장 그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숙제 검사 안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하시고요. 일단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순회 전도팀. 그리고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지역 작은 교회들 도와주세요. 저희 교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지역의 미자리 교회들 같이 연합을 합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순회해서 다 살려야 돼요. 국내와 해외 현장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하세요. 이거요. 딱 하세요.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미션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임은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1박 2일로 훈련을 하면서 미션을 주는, 왜냐, 8월 달, 7, 8월 달에는 많은 행사가 있고, 저도 많이 바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9월 달에 고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어지면 여러분, 팀장님들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교회 내부, 외부 안에 문제가 생겼지만,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그치지 않고 영접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계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핑계, 이유 없이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내 교회 중심이 아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를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살리는 전략으로 함께 살릴 수 있는 우리 전남로의 모든 산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남로의 안에는 작은 교회 미자립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전체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순회 전도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래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